자, 끝났습니다. 결국 시리즈 마지막을 네, 장식을 하게 됐네요. 아마 네, 드레이크의 이야기는 끝났을 것 같긴 한데 왠지 이게 끝나긴 좀 아까운 것 같은데 그죠? 딸로 이어서 가지 않을까? 네, 나중에 이게 아니 이 게임의 마지막은 맞는데요. 아무 나중에 딸 이야기로 해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. 네,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이제 더 이상 풀어나갈 이야기가 없거든. 아예 네이트의 이야기는 끝내버렸으니까. 자, 이제 요거는 마지막 딱 하나 남았어요. 단 하나 남았습니다. 단 하나. 요거 다음 편인데, 네, 다음 편인데 그 뭐야 주인공이 제라드라고 클로에 이 편에서 나왔던 약간 까무잡잡한 네, 흑누나는 아니고 아 흑누나였나? 아닌 것 같은데. 아무튼 그래요. 그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건 프리퀄이라. 프리퀄이라고 해야 되나? 프리퀄이 맞는 말인가? 아무튼 네이트랑 전혀 상관없어. 그냥 아는 사람일 뿐이야. 그래서 그것만 하면 이제 진짜로 다 끝나는 거죠. 언차티드 시리즈는 몰라 나중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언차티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네, 나올지도 모르겠지만요. 아 좀비 게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바뀌었다고요? 아니 그거는 어차피 이게 스토리가 있는 거라 영화 같은 거 좋아하면 요런 게임도 되게 괜찮죠. 이게 마지막 편이라서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이런 거 진짜로 언차티드는 1, 2, 3, 4편 솔직히 전편을 몰라도 되긴 하거든요. 네, 전편을 몰라도 되긴 하는데 알면 더 재밌는 게 이거예요. 왜냐면은 4편에서 그 네이트가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일이 생기고 나서 가가지고 이제 엘리나한테 들키잖아요. 엘리나가 갈등을 얻잖아. 그게 1, 2, 3을 다 하면 이게 뭔 의미인지 알게 돼요. 왜냐하면은 얘랑 관계가 계속 좋진 않았거든. 1편에서 만나고 2편, 3편에서 좀 굴곡이 많았단 말이에요. 네, 그래서 이제 4편에서 원래 평범한 생활에 돌아가서 다시 모험의 세계에 들어갔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니까 이제 거기서 둘 사이가 좀 안 좋아진 거죠. 네, 그거는 보셨으니 아실 거예요. 네, 근데 그걸 봤을 때 그냥 봐도 이해는 가는데 1, 2, 3편 했으면 더 몰입할 수 있지. 네, 더욱더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네, 솔직히 1, 2, 3편 다 따로 해요. 상관없어요. 근데 계속 이어오던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썰리 아저씨도 1, 2, 3, 4편까지 다 나온 거의 파트너급이고 네. 엘레나도 마찬가지죠. 다 나왔거든. 중간에 만난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약간 캐릭터가 개성이 강한 거라 인디아나 존스 생각하시면 돼. 인디아나 존스 딱 보면은 계속 나오잖아. 나왔던 사람들이 네, 그렇고 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. 따로따로 봐도 별로 이렇게 상관은 없어도 그 전작들을 보면은 충분히 감동을 느낄 수 있는
그런 거죠. 애초에 이 게임도 약간 인디아나 존스 이렇게 저거 한 것 같아. 자, 그래서 저는 1편을 진짜 무지 재밌게 했어요. 1편이 언제 나왔냐면 플레이스테이션 3에 나왔을 때 나왔단 말이야. 아, 그럼 플스 3면 지금 엄청 됐죠? 10년 넘지 않았나? 10년 전에 1편이 나왔었다고. 10년 전은 아닐지도 몰라요. 몰라, 언제 나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. 내가 한창 공부할 때 나왔으니까. 이제 학생이었을 때 나왔으니까. 물론 곱비리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럴 때 나왔었으니까. 아무래도 이게 시리즈로 4편까지 나올 때 동안 이게 몇 년이 지났잖아요. 그게 계속 이렇게 오면서 감동이 되는 거야. 1편 나왔을 때도 재밌게 했고 2편 나왔을 때도 두근두근 거리면서 아 이거 어떻게 나올까 하면서 했었고, 3편도 마찬가지고 4편은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더 감동이 오는 거죠. 시리즈물은 그런 게 또 있죠. 언차티드는 더 그런 것 같아. 자, 그런 거로 언짢디는 네, 다 끝나버렸네요. 근데 1편은 약간 옛날 게임이라 진짜 1편은 인디아나 존스 같은 느낌이에요.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런 게 별로 없어요. 3편까지 그래요. 근데 1은 약간 다듬어지지 않은 느낌이 나지. 근데도 되게 재밌게 했거든. 그때 나왔을 땐. 막 총 쏘고, 애들하고 재밌게 막, 그, 투닥투닥 대고 하다가 이제, 엔딩 보고, 약간 그 게임을 잘 버무려 놨어요. 게임하는 공간이랑 이벤트 씬이랑. 근데 4편이 좀 이벤트가 많긴 해요. 네, 그래도 몰입하는 게 몰입감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신경이 안 쓰이죠. 그쵸? 몰입감이 진짜 높아. 네, 몰입이 팍팍 돼요. 이것도 스탬도 깨기네. 하긴 마지막 편이니까 아, 그래요? 네, 그렇죠. 아, 결국은 지금 살아계신 분 다 없어졌겠지? 지금 생존인은 한 명인가? Holy shit. 네, 방송 보면 잠드는 방송인가 봐, 제 방송은. 오다가 꿀잠 자는 방송, 홀리 방송입니다. Holy shit. 꿀잠 방송, 꿀잠 자는 방송, 홀리 방송입니다. 제 목소리가 별로 좋지도 않은데 잠을 잘 자시더라고. 아니, 뭐가 그렇게 잠이 온다고. 안 그렇습니까? 하하하하. 여튼 네. 저는
그런 게 좋아. 엔딩 스텝롤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얘기나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텝롤 나오면 그냥 나가버리더라고. 영화관에서 나가는 거 똑같이. 그래서 조금 아쉽죠. 하긴 그렇죠. 제가 뭐한 100명, 100명, 200명 넘는 방송이었으면 뭐한 50명 나가도 한 50명은 있으니까 같이 얘기도 하면서 게임에 대한 얘기도 하고 게임 평가도 할수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알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. 뭐 조금 있는데 뭐 친구가 뭐 조금 있어도 저는 방송합니다. 한분 있으면 해요. 난 항상 그랬어요. 방송 시작했을 때부터 한 분만 있으면 방송을 합니다. 이거 재밌어요, 방송. 야, 오늘 엔딩 볼 거라는 예상에 맞게 그렇게 오래도 안 했고, 어제 분명히 누가 이제 좀만 하면 엔딩일 것 같은데 그랬는데 아닌가? 좀만 하면 엔딩인데 라고 한것 같은데 어제. 이게 무슨 좀만이야. 3시간인데 3시간 20분인데 이게 무슨 좀만입니까? 아니 어제 분명 그랬어. 끝내기 전에.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언차티드.